왜 옛날 어른들이 왜 옛날 어른들이 깜깜이 쪽달 뜨면은 촛불 훅 끄면서 이렇게 우욱 이렇게 했잖아. 그왜 그러겠어? 어? 건강을 위해서. 어?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.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선생님, 이제 아이를 가질 때 보통 이렇게 뭐 합궁 날짜도 이렇게 정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. 왜 이제 아이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좀잘안 생기고 안 생기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네. 정말로 아이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이런 데 와서 아, 진짜 아이가 정말로 안 생겼는데 어느 날이 좋은가요? 하면서 어머니들도 많이 와서 물어보시고요. 막 그러거든요. 근데 날짜를 잡아서 그냥 그날만 그냥 합궁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. 근데 합궁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합궁을 하기 전에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. 이 합궁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날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자면 아이들이 뒤가 안 좋아. 그런 주의해야 할 점들을 좀 말씀을 오늘은 해볼까 해요. 첫 번째는 해가 떠 있는 정오 환할 때, 그날 때그 우리가 날짜가 이날이 좋습니다 했는데 해가 떠 있는 정오 시간에 합궁을 하게 되잖아. 그러면은 이 아이는 나오면은 좀 장이 많이 약하게 나와. 뭐,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이런 쪽으로 많이 안 좋아요 아이들이. 왜 옛날 어른들이 왜 옛날 어른들이 깜깜이 쪽달 뜨면은 촛불 훅 끄면서 이렇게 우욱 이렇게 했잖아. 그게 왜 그러겠어? 건강을 위해서.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치중이나 내가 피로감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피로감이 더 많을 때 이럴 때 이날 날짜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과로했을 때좀 이렇게 합궁을 하게 되잖아.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좀 요절, 갑자기. 길 가다 획 쓰러지고, 길 가다 획 쓰러지고, 이런 요절. 내가 뭐 밤에 분위기 잡는다고 뭐 와인 한 잔, 두 잔은 괜찮아. 한 잔, 두 잔은 괜찮은데 너무 이제 내가 취중이라든가 내 몸이 너무 피로했을 때 그런 날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?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동물을 살생을 하고. 내가 아이 날짜에 내가 이날 때뭐 아내랑 신랑이랑 하면은 아이를 생긴다고 했으니까 이 날짜는 내가 분명히 지켜야 돼 하면서 저기 지방에 출장 갔다가 이제 막그 시간 맞추려고 운전을 막 하고 갔어. 살생을 하지 말라 했잖아. 로드킬도 살생이야. 그러면은 이날은 정말 하면 안 돼. 그럼 나오는 아이가 광추가 있다든지 아니면 간질병. 그럼 이제 자의가 아니더라도 네, 자의가 아니더라도 이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은 또 다음 좋은 날짜 다시 한번 기약을 하면서 이날은 좀 미루시는 게 좋아. 이 아이의 평생 또 운이 또 걸려 있는 거잖아요. 운명이라는 게. 그렇게 해서 좀 피해갖고 건강하고 이왕이면은 내가 좀 제복도 있는 아이, 또 명예운도 있는 아이, 이런 아이, 또 머리가 총명한 아이, 이런 아이가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날짜를 주더라도 이런 일이, 이세 가지 일이 좀 벌어지면은 그 날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감독님은 어떻게 정결한 마음으로 이제 새쌍둥이 이렇게 된 거죠? 알겠죠? 아, 그럼요. 알겠죠? 아이를 간절히 바라는 부부들이 주의해야 할 점. 합궁 날짜. 아무리 생기복도 우리가 좋은 날짜 다 가려서 주더라도 이거 하나가 끼면은 다 무산되는 거예요. 안 생기는 건 아니야. 아이가 생겨 우리가 좋은 날짜를 해줬으니까. 근데 이런 부분이 끼면 안 좋잖아요. 알겠죠? 합궁 날짜를 받아가셨을 때는요, 좀내몸 컨디션도 좀 조절을 하시고요. 그렇게 해갖고 좀 건강한 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우리나라 인구 너무 없어요, 씨. 오늘도 우리 아이를 많이 간절히 바라는 부부들이, 주의할 점또 오늘은 이걸로 풀어봤네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